찬송가 191장 부름으로 비대면 온라인 수요 기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늦어진 이유가 실컷 촬영을 했는데 방송사고 나서 다시 이 페이스북 실시간 생중계로 다시 찍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191장 찬송함으로 비대면 온라인 수요 기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잡는 이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래는 수요기대 때마다 원래 이제 작년까지 오디오로 한 장씩 청취하면서 통독을 했는데 이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하다 보니까 집에 줄수 있어서 사람들이 오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짤막하게 2장 1절부터 9절까지만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르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낀 띠와 발에 신은 산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빨리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랏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한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이제 광한발 사랑 제일교회 발그 전광훈 씨 말, 코로나19 재확산기를 맞이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사실 3단계예요. 방역당국이 자꾸 2.5단계로 경제가 마비될까 봐 그러는데, 사실은
질병관리본부 그 정문경 씨 말대로 정확하게 강할 때 짧게 딱 동시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굵게 모두가 딱 정지하면 금방 잡혀요. 그러니까 경제 살린다고 문기적. 그래서 사실은 늑장 대응보다 과잉 대응이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초기화평가회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지금까지 아예 선제적으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면서 이제 좀 느슨해졌을 때는 2m 거리 두고 이 정원에 차면 3부 예배를 올리고 그래 1, 3부로 나눠가지고 이제 안전하게 예배를 해왔습니다. 발열 체크, QR코드 체크, 그리고 또한 마스크, 손소독, 위생장갑 끼고 철저히 하고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식사 제공하고 바로 흩어져서 교회당에서는 걸리진 않아요. 교회당 안에서는 철저하게 방역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의원들 모인 것보다 더 방역을 철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일상생활들 하면서 못 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래요. 만약에 확진자가 생겼다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서울시민 멈춤 주간인데 등산 간다, 혹은 어디서 회식 간다, 그리고 저희 성도 중에 한 분이 제보가 들어왔어요. 자기랑 같이 동업하는 사람이 일만 마치면 저녁에 가서 술집 가서 밤늦게까지 떠들다가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이번 주까지 아닌데 지난주까지는 밤늦게까지 술 먹고 다음날 보니까 그 선술집에 사람들 딱딱 붙어가지고 가림막도 없이 막 떠들면서 자기 반찬에다가 부어댄다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그것도 맛있게 먹고 그러면서 아침에 같이 일을 하게 되면 그렇게 겁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마스크도 안 쓰고 일하는데 막 이렇게 턱시크라고 하죠. 턱에 걸친 마스크 턱시크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해서 겁이 난다는 거예요. 그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실 교회당은 철저하게 방해하는 교회가 대다수고 지금 언론 쪽에서 사랑제일 교회 같은 아주 특이한 교회입니다. 아주 일부 아주 소수의 교회들 때문에 이렇게 전국에 교회가 망신살을 당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단 비대면 온라인 수요 기대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이 패턴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5년에 한 번씩 수요기대 때 구정예배 셀모임 혹은 가정예배 가정목장 가정예배 이런 공과 내용을 지도를 하지요. 그래서 리더들이 그것을 배우고 나면 주말에 구정예배를 통해서 지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패턴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가족끼리도 한 2m 거리 두고 가림막 해놓고 접이식 휴대용 가림막 5,500원 사요. 더 싼건 2,000원까지 나왔더라고요, 요즘에. 아무튼, 싸니까 사다가 가림막하고, 그리고 구역예배, 가정예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족끼리도요, 믿으면 안 돼요. 그냥 무증상 감염자일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서 살아나가야, 감염병이 창궐할 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은 뭐냐면, 열왕기상 2장의 내용은 다윗이 죽어갈 때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한 내용이에요. 여기에 열왕기상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이 세상 모든 사람 왔다가 가잖아요. 근데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천국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도요. 어머님이 어떻게 되셨다면서 부고를 연락 받았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우리 어머님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어디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향이라고 하는데 자기들 또 돌아갔대. 아무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왔다가 가는 길로 간다고 이 다윗이 표현을 합니다. 이 다윗이 중요한 점이 뭐냐면요. 창세기 마지막 장에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메시아의 계보가 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계속 우리가 약어로 이렇게 써왔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인데, 그 중간에 큰 봉오리로 다윗을 소개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구약은 뭡니까? 신약에 대한 예고편이고 예표고 그림자고, 그리고 또한 그 이거를 사전 어떤 고지랄까?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실체가 있으면 빛이 비출 때 그림자가 똑같은 틀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구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다윗이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 다윗에 대해서 사무엘하를 중심으로 전개를 해왔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지난주까지 봤죠? 자, 지난번까지 이, 그러니까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 들어가서 그 지난번 수요기대의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알드벨이 예언했던 대로 이 압살롬이 그 아버지에게 반역을 했다가 압살롬이 이제 죽고 말죠. 압살롬이 그 그리고 나서 압살롬의 그 쿠데타가 실패로 끝나고 나서 이 다윗이 왕국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왕국으로 돌아서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그 한번 이 아픔을 겪고 나니까 통일 이스라엘이 서로 분열되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2만 명이 넘는 사람도 죽게 되어지는 그 아픔을 겪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나뉘어지면 안 됩니다. 분열되어지면요 꼭 아픔과 슬픔이 있게 돼요. 어떤 우리에 대해서 괴롭히는 그 외세에 대해서는 그 선을 분명히 해야 되지만 우리 국내 사람끼리 자꾸 싸우면 사색전파에 빠지면요. 옛날 우리 역사에 그런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 백제를 죽이려고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여갖고 나당연합군이 쳐들어가잖아요. 그 자기 같은 민족을 죽이려고 외국군을 끌여다가 죽이는 그런 아픈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여의도 같은 싸움이 안 돼요. 협치. 아니, 입 두고 뭐합니까, 입 두고. 대화를 입 있는 거 아니에요. 응? 개는 고깃덩어리 가운데 있으면 서로 물고 뜯지만, 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제, 압살롬이, 패하고 나서, 어떻게 되면, 다윗의 충실한 장군 요압이요.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하는데 요압이 죽여버려요.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고 맙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18장 14절에 나왔죠.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기 측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신을 가장 괴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게르게 게르. 그러니까 그런 요압이었는데 이제 아무튼 다윗이 수습을 다 끝내고 수습을 다 하고 나서 다윗이 복귀하니까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봤듯이 다윗이 막 쫓겨날 때 압살롬의 그 쿠데타로 막 쫓겨날 때 그 사울왕의 그 측근들의 회복을 노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시므이에요, 시므이. 사울왕은 어느 지파 쪽이죠?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그러니까 이게 사울왕 계열의 계통이죠. 사울왕 계통. 이제 그 사울왕의 측근인 시므이가 결국은 다윗이 압살롬의 쿠데타에 도망갈 때에 막 만하는 일을 할 때 막 비꼬고 그 젖을 퍼붓어요. 얼마나 사람이 힘들 때 위로를 못할 만큼 책망하고 지적하면 그처럼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신문이가 천맹이라고 하는 추종세를 막 데려와서 잘못했다고 막 빌어요. 다윗이 다시 회복될 줄 몰랐지. 이것을 인생지사 세운지 바로. 자, 그래서 아무튼간에 와서 막 살려달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살려줘요. 그리고 나서 모두를 이 신문 일파의 1,000명의 측근들을 다 자기의 체제 아래 그 품어줍니다. 사람은요, 적군에게 잔인하게 할수록 적군은 우리에게 그만큼 강하게 합니다. 다윗처럼 다윗을 뭐라 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이지만은 유다 지파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혈통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 삶의 자세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적을 더 못 살게 보는 게 아니라 적을 오히려 품음을 말미암아 사람이요, 선물 하나를 더 받은 사람이 더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의 원리를 품는 거죠. 그리고 품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두 체제 안에서 끌어들이고 유다지파로 하여금 이 사태를 수습하게끔 합니다. 아, 그런데 이 다윗이 회복되고 나니까 좀 교만해져. 사람이 이상하게요, 결핍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만 자기가 좀 뭔가 든다 싶고 굉장히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그 자신이 이룰 업적 때문에 굉장히 교만해지게 돼요. 또 얼마 전에 광장에서 어떤 분이 하나님 까불면 당신 나한테 죽어 이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 전국 교단이 구원의 총회를 하는데 난리가 났어요. 다 지금 이단성 그 판결을 내리려고 전국 이대위가 지금 뭐 고신교단은 아예 이단 판결을 내릴 거라는 그 정보가 들어왔고, 그리고 원래 정광훈 씨의 출신이었던 대신 백설에서 이미 면직을 했고, 이단성에 대해서 이제 그 논의를 하고 9월 14일 날 총회 때 정식으로 상정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도 좀 뭔가 된다 싶고 좀 힘을 다시 얻게 되니까 인구조사를 해요.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야. 그 인구조사를 시켰을 때는 뭐냐면 과거에 출애굽을 할 때에 다윗도 한 천년 후에 전년에 그 출애굽을 할 때에 군대 조직처럼 일사불란하게 가야 되니까 정확히 계수를 해갖고 행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했던 것인데 이 다윗은 자기의 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일이 아닌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보편적인 진리를 여러분에게 가르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고 하나님이 시킨 일이에요. 그런데 주의 종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하게 될 경우는요, 그때 사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주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주의 종. 자, 이제 다시 원점으로 들어와서 인구조사를 강행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행스럽게도 깨닫긴 잘 깨달아. 아이고,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깨달아요. 그래서 잘못 깨닫고 후회합니다. 그래서 죄를 놓친 그 다윗이 이제 갓선지자의 말에 따라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아리우나 타장마당에 단을 쌓아요. 아리우나 타장마당에 단을 쌓아요. 단을 쌓고 막 회개를 하는 것이죠. 사람은요, 누구나 약합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냐. 자, 이 유다지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내려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뭘 전제로 하냐면 그 용기의 십자가는 회개를 전제로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어떻게 보면 회개 모범이에요. 회개 모범. 참 지은 죄도 많아. 참, 그리고 어떨 때 보면 저렇게 인간 같지도 않은 모습을 보일 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장점은 뭐냐? 회개할 줄 안다는 거. 우리 전도담은 그러죠. 아, 목사님, 내가 보니까 모 집사는 사는 거 보니까 집사가 아니라 잡사 같아요.
어떻게 저 인간이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집사가 잡사가 아니라 집사인 이유는 뭐냐? 주일 와서 회개하거든. 그 지적한 사람 회개 안 하거든. 회개할 줄 안다는 거. 그것이 이 사람의 이제 장점입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부터 25절에 보니까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고 다시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을 그쳤더라. 아, 회개를 그리고 정당에 값을 주고 사요. 그리고 이제 거기 번제를 해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던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여러분에게도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막히고 심령이 꽉 막히고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질이 막히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막히고 막 그래서 답답할 때 나를 되돌아보고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만들 때 단을 쌓을 때 가정재단을 쌓을 때 회개 기도실을 만들 때 하나님은 용서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되죠. 그리고 우리 영성가들은요 무슨 문제가 발생할 때 재빨리 나를 돌아보고 재빨리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고 기도해요. 자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리오나의 타작마당에 이제 그 회개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이 나중에 거기서 여기서 성전을 건축하게 돼요. 그리고 이 자리 어디냐? 과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시험하여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삭을 바치려고 데리고 갔던 그 바로 모리아산. 모리아산. 바로 그 모리아 산의 자리에, 그러니까 바로 이 자리, 바로 이 자리. 자, 이것이 어디 나오냐면 역대하 3장 1절에 나옵니다. 역대하 3장 1절, 역대하 3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지친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아리나의 타작마당에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에 모리아산에 거기다가 성전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건 이제 후에 얘기고 후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다윗의 시대로 돌아와서 다윗은 그래서 살아생전에 국가의 기틀을 잡았지요. 그리고 영토를 최대한 확장했지요. 그리고 하나님 신앙에 투철했던 인생을 살았지요. 이제 이렇게 살다가 이제 다윗이 이제 죽어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갔던 길로 간다라고 표현했죠. 아까 열왕기상 2장 2절에 그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저는 전도서 1장 3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그대로 있도다. 참 이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큐티를 자주 하십시오. 매일 한 장씩 새벽 기도 때마다 하시고 그 말씀에서 느껴지는 그 언어의 그 술사 아 기가 막혀요. 레토릭 이 수사 뭐 그 언어 이 언어에서 나오는 그 지혜들 하늘로부터 지혜이기 때문에요.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저희 어머님은 매일같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가면 제가 어렸을 때 늘 성경책 펴고 보시던 그 모습이 떠오르는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장난감 살 돈 없는 가난한 목회자의 가정이 되어가지고. 놀 게 없으니까, 놀 게 없으니까, 항상 그냥 성경책만 보고 자랐던 그 어린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너무나 고마워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그 독서를 좋아하고,
뭐든지 그 자기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또한 저희 아들, 딸들도 어렸을 때부터 사교육을 거의 안 시켰어요. 자기들이 자기주도 학습인가? 학교에서 그 독서실에 가서 공부하고 사교육비가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이 성경을 학생들은 영어 성경 필사 공부하고, 만약에 독일을 유학 가고 싶다 그러면 독일어 성경을 필사하고, 그렇게 자기 혼자 성경 말씀대로 그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굉장히 인생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 자녀 교육에 고민 있으신 분들 있죠? 주일학기반에서 주일학기반을 갈당합니다. 거기서 성경 보게 하는 독서 연습이 다 됩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왕자 아도니아가 자기가 막 스스로의 힘으로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어요. 왕이. 아도니아가. 근데 다윗은 아도니아를 택하지 않고 이제 솔로몬을 택하게 됩니다. 솔로몬. 근데 솔로몬을 택하면서 이제 왕권을 물려주겠다라고 말씀한 내용이 아까 읽었던 데보다 바로 앞인데 열왕기상 1장 29절부터 30절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장 29절부터 30절에 이런 말씀하게 되죠. 열왕기상 1장 29절부터 30절.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솔로몬을 택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신앙적 유언을 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신앙적 유언과 정치적 유언 두 가지를 하는데, 먼저 신앙적 유언을 한 장면이 열왕기상 2장 2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신앙적 유언은 열왕기상 2장 2절부터 4절이고 정치적 유언은 열왕기상 2장 5절부터 9절까지 나와요. 자, 2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의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읽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너는 형통할 거야. 이 얘기예요. 요약하자면 그런 신앙적 유언 다음에 정치적 유언도 합니다. 여러분 그 칼바나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늘의 지혜를 얻었으면 세상의 지혜과 그 명철과 총명을 얻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선도할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역사 의식이 있어야 돼요. 역사를 내다보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의미에서 정치적 유언을 하게 되는데 이때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너는 시므이를 주의하라. 시므이를 주의하라. 품어주고 안아주지만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라, 내 후손을 배신할 거라는 것을 미리 예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는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시므이는요, 사울 왕정의 복원을 꿈꾸던 이 베냐민 지파의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측근인 요압도 조심하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에 붙들려가지고 어떨 때는 그 다윗을 망신시킨 적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안정적인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기회를 구해서 그들의 죄를 그 덮어주지 마라. 그러니까 시므이와 요압을
조심해라 라고 정치적인 유언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대 정치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품어주되 조심하는 거죠. 그 분명히 시편 기자가 있잖아요. 사람을 믿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라. 성경에서는 사람을 믿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왜 믿고 돈 꺼주고 믿고 거래하고 믿고 나중에 상처받고 돌아옵니까? 믿지 말라고 했는데. 인간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첫 번째 아담처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고 불순종하는 말이며마 에덴 동산도 버리게 만드는 게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하나님도 속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기 때문에 그 저희 이 잠언 성경을 근거로 해갖고 절대 보증 서지 말라, 교회는 동거래 하지 말라, 정 너무 불쌍해 보이면 아예 모금을 해갖고 아예 줘버려라 거액을. 그리고 아무튼간에 동거래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믿지 말라고 하는 성경의 그 대전제예요. 아 성경 사람 나왔으면 사람이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구약 시대 때 신약 시대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이유가 뭡니까? 사람은 자기의 힘대로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요 반복적으로 제사를 했어요. 그 반복적으로 제사를 하고 계속 제사를 해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죄 문제가. 그 신성한 율법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를 대신해서 차라리 죽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단번에 완성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도의 정치적인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피난길에 자기를 도왔던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혜를 갚으라고 아까 읽었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에게 네가 리더로서 균형감각을 갖고 잘 통치하려면 먼저 신앙적 유언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리고 정적들을 조심하고 정치적인 주의를 해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정치적인 감각을 가지고 조심할 사람은 조심하고 골고루 인재를 등용하되 그러나 정적들의 움직임은 예의주시하고 차단할 건 차단해요. 이렇게 그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더욱 튼튼히 세워나가는 기틀을 세워주게 됩니다. 이처럼요,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의 선친들은, 믿음의 리더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이러한 보편적인 신앙적, 정치적, 전방위적인 좋은 조언을 하는 것 뿐이고, 그 특수한 상황상황마다 예술문학의 문화예술계, 그리고 정치계, 경제계, 그리고 또한 금융계, 교육계, 여러 다방면의 그 특수한 상황에 그 솔로몬 같은 영적 자녀가 흩어져서 자기들이 적용하며 살 수 있게끔 보편적인 지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특수한 상황이 빠져갖고 매몰되어져 버리면 큰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 우주적인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이 된 전적인 큰 계획을 그걸 작정이라고 하나님의 계획 중에 큰 우주적인 그 계획을 작정이라고 사람에 대한 계획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과 예정하심에 따라 우리 보편사적인 것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흩어져서 이런 구역예배, 가정예배처럼 흩어져서 자기의 특수 분야를 말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이번 코로나19 팬데믹기를 맞이해서 옥석이 가려졌잖아요. 이제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더 이상 추락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과 같은 이러한 좋은 신앙의 선배들의 그러한 유언을 잘 들으시고 우리도 이 유다 지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 내려가는 그 과정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미리 그림자처럼 보여주신 그 구약의 인물들, 그 구약의 모습들, 그것을 잘 유념하셔서
삶에 적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원래는 우리가 교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나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송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모든 성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수요기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기도를 마치면 찬송 한 장씩 하고 기도실로 들어가셔서 각자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교회당을 잃어버리고 지금 헤매고 있는 온라인 추협병계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이기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 감염되면 굉장히 통증이 심합니다. 제가 말라리아 바이러스를 감염돼 봐서 10년 전 섬기지 갔다가 돌아와서 감염돼 봐서 하는데 정말 죽을 지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풍기 바람 때문에 자꾸 먼지가 날아서 지치게 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통증보다 그런 바이러스 일반적 바이러스 통증보다 수십 배 아픈 게 코로나19래요. 그 얼마나 아프겠어 확진자들이. 그들 돌아오면요 죄인 취급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뭐예요?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로 이렇게 우리가 섬기듯이 확진자가 완치되고 나오면 그들 더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그 또 후유증이 무섭다고 합니다. 저도 10년 전에 말라리아 감염된지도 모르고 제가 잠복기가 한 4개월인가 그랬어요. 몰라요. 무증상 감염증으로 있다가 갑자기 막 바닥에 떨어져 죽어갔던 거예요. 차라리 그냥 초기에 증상 갔다 왔으면 빨리 병원 가고 피검사 해가지고 어떤 건지 알아보는데 이 무증상 감염증도 무섭습니다. 그리고 또 완치자도 또 후유증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물론 자기 자녀와 자기 가정 기도 제목도 급하겠지만 올 여름철에 54일 동안 그 장마철 동안 고통받았던 그 수재민들 그리고 또한 그 확진자들 그리고 또한 그 확진자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자 주기도문을 하고 마치고 각자 개인 기도실로 들어가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처음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하기 서우고 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